좀 다르죠? 이거 무슨 짓을 하는 바람에 아니 나 초콜릿 먹나 초콜릿 그러니까 뭐가 더 올 것 같은데요? 그걸 내주면은 그냥 그리고 자리도 여기 옆에서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지금 재밌어진 거 같아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? 바닐라랑 오렌지랑 섞여서 담배랑 섞여서 제가 얼마 전에 베이킹 쇼핑몰에서 몇 가지를 좀 사봤는데 택배 도착해서 한번 열어보려고요. 이번에는 베이킹 재료 말고 도구들을 좀 구매해봤어요. 제가 이번에 구매한 곳은 베이킹 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곳이더라고요. 이거는 타르트 팬인데 1호 사이즈예요. 제가 미니 타르트 팬은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없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1호 사이즈는 이것보다 클 줄 알았는데 손바닥 정도 사이즈네요. 제가 듣는 베이킹 클래스 선생님께서 이런 거 살 때는 틀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사면 더 편하다고 해서 분리되는 틀로 한번 사봤어요.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오란다 틀이에요. 되게 작은 미니 파운드 사이즈인데 이번에 과제 가는 게 이 사이즈 팬에다가 해오는 거라서 한번 두 개 사봤어요. 저는 주로 선물 주는 용도로 베이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. 이 타르트도 하나 예쁘게 구워서 선물 주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건데 지금까지는 반죽 만들고 나서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틀에 담았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 모양도 예쁘게 안 나오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비닐 딸주머니를 100장 정도 사봤어요.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쓸 수 있는 거라서 편할 것 같아요. 제가 산 거는 14인치 사이즈예요. 별로 산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또 열심히 베이킹 해보도록 할게요.
우선은 이렇게까지만 먹고